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과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1537명이나 도전했네?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항상 환영이고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라운드 어딜까요? 총 5라운드로 돼 있는데. 자, 여긴 어딘가? 남미 같죠? 아니네. 여러분, Make Australia Great. 여러분, 여기는 호주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죠?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호주 말이 안 나와. 호주다운 곳이네요. 건조한 곳. 근데 호주에서도 어딘지가 중요한데, 라이브 아스클리어런스 무슨 뜻일까잉? 저런 간판을 보면 조금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렌탈 버나드 스트리트 19K 버나드 스트리트 여러분 어디일까요? 호주도 엄청 넓잖아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또 단서가 하나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간판이 되게 많네. 호주가 이렇게 황량한 곳인데 간판이 많네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제법 다니는 거 보니까 엄청 시골 아닌 것 같죠? 아, 에브리데이 밸류. 이거 뭐야? 페니? 피처스? 봐도 모르겠다, 그죠? 어딜까? 철도가 있네요. 오세아니아에 가만있어 봐. 남쪽이겠죠? 그죠? 그리고 철도가 있는데 이런 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이구, 아니네.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걸? 야, 이런 브리즈번, 퀸즐랜드라는 곳에 이쪽이네요. 야, 진짜 넓다, 호주.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넓어요. 와, 진짜 이런 데 직접 가봐야 그걸 실감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호주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 자세한 위치를 몰랐네요. 그죠? 여기는 왠지 미국 같은데. 오늘 굉장히 대륙만 나오나 봅니다. 그렇죠? 미국 같고요. 근데 아직 속단하기에 이르고, 간판 같은 게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좀 보고요. 남미일 수도 있고. 아, 근데 여기 가렸네. 왜 가려? 됐다. 파이프. 팬더 파이프. 영어죠, 영어. 또 호주인가? 아닌데.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호주는 아니고 미국인 것 같아요. 저 미국에 무슨 뭐 미주리주 뭐 이런 데일 것 같은데. 농토가 있고 그런 거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써 있는데? 스카이뷰?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지평선 보십시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기 지금 선이 쫙 보이십니까? 그냥 하늘과 이 땅을 나누는 이 지평선이 보이십니까? 그냥 반듯하게 그냥 이게. 와, 경이로운 자연이네요. 대자연이다. 그죠? 자연이라고 하기보다, 그죠? 여기 옛날엔 뭐가 있었을까? 그냥 풀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긴 지금 농지로 되어 있지만, 개간되어 있지만, 아, 개간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이걸? 개척되어 있지만, 그죠? 옛날에는 풀 같은 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또 막, 말 같은 거 뛰어다니고 그러겠죠?
여러분, 네브라스카나 미시간 막 이런 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뭘 키우는 거지, 이거? 사료가 되는 뭐, 이런 풀 같은 거, 뭐 알팔파 같은 거 키우나? 야, 진짜 이런 엄청난 땅이에요,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 아닐 수도 있지. 이러다 미국이면 어떡하지? 미주리주? 아니야, 캔사스? 네브라스카 이쪽에 가까운 것 같다. 그죠? 이쪽, 캔사스. 오, 여러분! 야, 84km밖에 안 떨어졌어.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 이거 때렸는데? 야, 이거, 미국에서 이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 대단한데, 여러분. 와. 야, 이런 때, 이런 날도 있군요. 다음 라운드, 3라운드. 뭐야, 여기, 어딜까요? 와, 나무가. 야, 그냥 줄져서 있네요. 옆에 풀이 있고. 길은 좁네, 그죠? 어딘가,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가서, 뭔가 그게 있을 때까지. 그게 좀 보일 때까지, 표지판 같은 게 보일 때까지 가봅시다. 여기 쭉, 그렇게 뭘 심어놨네요? 가로수 같은 걸. 플라타너스인가? 플라타너스라고 하기엔 좀 작은데요, 그죠? 저 집이 있네요. 저 집을 보고, 어딘지 조금 한번 좀 이렇게 추측해볼까요? 집이 되게 뭐라 그럴까? 오, 벽돌로 지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이거 멋있다. 뭔가. 유럽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또 가보죠. 와, 여기 멋있다.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길이 좁아. 이게 집이 약간 그거 같지가 않는데요. 아, 네덜란드 같기도 하고, 네덜란드 같은 느낌도 들고. 저기 또 있다. 자동차에 뭐라고 써 있나 보자. 글자가 써 있으면 자동차에. 그럼 이거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나? 로더. 프로페손. 네. 야, 무슨 이탈리아어 같기도 하고, 이거 뭘까? 프로페시오네 놀랬고. 어느 나라 말일까? 여러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 중에 호베마라고 하는 인물이, 그, 여러분, 그, 보면 이렇게 원근법 잘한 그 화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선 그 나무 그린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여기 운하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네덜란드로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조금 남쪽으로 찍어볼게요. 네덜란드가는 아니었구만. 독일이었나?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베니스 옆이네. 와, 베네치아 옆에 예쁘다, 여기도. 네,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긴 미국인 것 같고요. 어우, 뭔가 남미 아니면 미국인 것 같은데. 헬스킨스. 지금 보면 뭐 그거죠? 영어로 써 있네요, 그죠? 근데 선 워십, 패티 처치, 리빙 워터스 처치. 이게 픽업 트럭이 많은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에, 아, 이 척박한 거 보니까 네바다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근거 그런 것 같다 정도.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픽업 트럭이 많고, 보디샵.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캠핑카도 많고. 조금 건조해 보이죠? 그죠? 시내가. 인스톨 브래드포드 빌드 베드스 이렇게. 엘
란치토랑 키토, 멕시칸 푸드가 있네. 멕시코랑 가까운 곳일까? 텍사스 이런 데일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뉴멕시코일 수도 있어요. 뉴멕시코 같진 않고, 텍사스인가? 기가 있네요. 그다음에 스몰 앱츠. 와. 와, 여기 뭐가 있네? 오. 여러분 이렇게 멕시코풍이네.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보면 곳곳에 국기가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멕시코하고 접경인 것 같아요. 텍사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 콜로라도 아니면 텍사스인 것 같은데, 예, 저 텍사스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여기요. 세란티언역 근처로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었네. 더 왼쪽 캘리포니아였나? 애리조나죠? 애리조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쪽에 피닉스 근처였구나. 예. 애리조나일 수도 있죠. 애리조나도 사막이 있으니까. 예. 여긴 어디야? 이렇게 낡았어. 이거 뭐야 이거? 사진이 왜 이래 이거? 지금 이거 여러분 마일 표시거든요. 마일. 미국입니다. 미국인 것 같고. 미국이 어딘지는, 이거 뭐가 저래. 숲이 울창하네요. 그쵸? 미국이 어딜까? 동부인 것 같고, 같기도 하고요. 버몬트 같은 데인가? 위스콘신? 버몬트? 메인주? 델라웨어, 뉴햄프셔 이런데 여러 가지 동부도 너무 많아서 동부인 것 같고 침입수가 좀 있긴 한데 더 이상 가도 뭐가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그쵸? 이것만 보고 제가 알아맞혀야 됩니다. 침입수가 꽤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침입수인지 안 돼도 사진이 이렇게 구리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인 건 확실한데, 미국에 여기 동쪽에 이게 다 지금 뭐 여기가 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뉴욕, 여기 버몬트. 근데 버몬트가 땡기는데? 자, 찍어봅시다. 아, 버몬트가 아니라 좀 남쪽이었네. 어딘가? 노스캐롤라이나인가? 버지니아? 버지니아주구나. 오늘 뭐 버지니아 무슨 뭐 그거 뭐뭐 뭐? 재난 무슨 통제 뭐 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은 몇점 받았나? 아, 14,650. 15,000점이 넘어야 그래도 좀 했는데. 쏘쏘하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